안녕하세요. 아티조아 채널의 다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일단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 지와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와 지읒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와로 지읒이 됩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주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살짝 올려주시면 주.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보다라고 형태가 여러 가지 수어의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표현을 다 찬양 속에 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일단은 엄지하고 검지를 동그랗게 붙이신 이 손을 눈앞에서 앞으로 나가도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보다. 그리고 검지하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게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형태도 제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 이렇게 구경하듯이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마 쪽에 대시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도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아까 주를 제가 이쪽에 표현을 해줬잖아요. 주님께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올려보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둘러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사람 수언은요,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펴주시고 중간에서 살짝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사람이라고 한테 수어가 됩니다. 엄지는 남자고 새끼손가락은 여자를 칭해요. 그래서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합해서 중간에서 붙였다가 살짝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사람 수어입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그는요, 검지로 앞에 꼭 찍어주셔서 포인팅 해주세요. 그 마음이. 마음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왼손 등 한번 찍어주시고 왼손 바닥 한번 찍어주시면 마음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주를, 아까 주 표현했죠? 주를 향한. 여기서는 내가 주를 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몸을 돌려서 향하다. 주를 쳐다보면서 향하다. 향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쪽 눈에서 손을 펴서 이렇게 향해서 향하다 사람. 그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어떤, 무엇 이런 뜻의 수어는 검지를 펴서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주시고 왼쪽, 오른쪽, 좌우로 빨리 움직여주시면 어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여기서 상황은 어려움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뜻의 수어를 사용했고요. 어려움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볼을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볼을 살짝 꼬집어주는 척 해주시면 돼요. 어렵다. 이때 표정은 진짜 힘든 표정을 지으셔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의 수어를 해줬는데요.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에 주먹을 드시고 한 손씩 밖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네. 아까 제가 보다라고 한 형태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눈앞에서 앞으로 나가도 보다인데요. 한 손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네. 주를 바라보시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보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 아까 했죠? 마음이 깨끗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안쪽으로 손등이 바깥을 향하게 해서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듯이 해주시면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일단 죄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를 이용해서 코 옆에 댔다가 그대로 왼손 바닥 위에 내려놓으시면 돼요. 죄. 죄. 죄 앞에 어디 앞에 어디 에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등이 위로 인 상태에서 손 살짝 오므려 주시고 그 옆에 살짝 내려놓으시면 돼요. 죄 하시고 옆에 살짝 내려놓으시면 죄 앞에 용기 내요. 용기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이 배 쪽에서부터 주먹을 주시고 쳐주시면 돼요. 용기. 그냥 가깝게 이렇게 쳐주시기만 하시면 뭐 이렇게 정하다 이런 데 수어가 되고 살짝 배 쪽에서부터 용기. 용기. 용기 내요. 주께 회개하네. 주께 누구누구에게 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하고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그 대상을 가리키시면 돼요. 주께 아니시면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됩니다. 주께 회개하네. 회개라고 한 뜻의 수어가 있긴 한데 그 앞에 고백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하고 회개라고 한 뜻의 수어도 있어요. 일단 고백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이렇게 살짝 오므려 주시고 입 앞에서 한 손씩 피면서 나가주시면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백. 그리고 회개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옆구리를 한번 찍었다가 손등끼리 이렇게 스쳐주시면 돼요. 회개. 회개. 죄 앞에 용기 내어 주께 회개하네.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마음 수어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 마음으로. 몸으로 몸을 가지고 이런 뜻의 수어는요. 손은 이렇게 내 쪽으로 오면서 주먹을 쥐어주시면서 뭔가 움켜쥐듯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주를 높이다. 높이다라고 하는 수어는 그대로 검지만 이렇게 바꿔주셔서 다른 손은 이렇게 오른 팔꿈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주를 높이는 사람.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사람. 모든 삶 속에서 모두 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등이 위로 한 상태에서 양손을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양쪽으로 둥글게 표현하시고 새끼손가락까지만 닿게 해주시면 돼요. 모두 혹은 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삶, 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요. 양손을 니은처럼 만들어주시고 얼굴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삶. 모든 삶. 속에서 어디어디 속에서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울타리처럼 손등이 밖을 향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겁지만 펴서 이 울타리 안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가운데를 콕 찍어주시면 돼요. 왕 대신 주를 경배해. 왕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이 손가락을 반지를 끼우듯이 손끝에서 위를 올려주시면 돼요. 반지 끼우시고 엄지 세워주시면 왕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왕. 왕. 대신. 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바로 얼굴 앞쪽에 이렇게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가 그대로 손을 돌려주시면 되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왕 대신 주를 경배해. 경배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를 이렇게 양쪽 몸 옆에 이렇게 두셨다가 엄지만 펴시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엄지도 같이 숙여주시는 거예요. 경배. 왕 대신 주를 경배해.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일단 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 펴서 가슴에 대시면 나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내가 그 사람. 그 사람 되길 원하네. 그 사람. 되기 원하네. 일단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엄지검지를 이용해서 집었다가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집어서 내 쪽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되길, 아까 했죠? 되길 원하네. 원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하고 검지만 펴서 이 목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을 이렇게 엄지검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원하다. 원하다.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네, 마지막에는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 안에. 바로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엄지만 안으로 넣어준 이 손을 이 검지 부분을 턱에 세워서 이렇게 대주시면 진짜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죄 앞에 용기내어 죽게 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하고 검지 이용해서 이 턱 있는 쪽에서 이 목 있는 쪽에서